가장 크게 거짓말했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집에서 잔다고 하고 자기소개를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1살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 홍세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2살이고 프리랜서로 디자이너 활동하고 있는 백건우라고 합니다. 무슨 과 재학 중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전공하고 있습니다. 패션 스타일리스트과는 혹시 어떤 걸 배우는 과인가요? 종합적이에요. 뭐 의상 제작도 하고 있고 헤어도 하고 있어요. 디자인도 같이 배우는 건가요, 그러면? 네, 그렇죠. 그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디자인하고 계신 거예요? 저는 그래픽 디자인 계통을 다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. 로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일러스트도 가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영상 디자인 외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. 일이 되게 멋있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얘기 잘 들었고 결정할게요. 연인이 금요일 밤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의심한다 아니면 걱정한다? 저는 걱정한다. 아, 막 의심이 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의심을 할 단계까지 갔으면 이미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무슨 일이 났나 하고 걱정이 되겠죠? 술 마시러 갔는데 연락이 안 되면요? 친구들이랑 뭐 즐겁게 놀고 하면 이제 좀 뜸해질 수도 있는 거고 연락되기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세현 씨는요? 시간마다 다를 것 같아요. 너무 길면 그것도 진짜 화가 나겠죠? 한 최소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? 3시간? 3시간? 네. 금요일 밤에 3시간? 네. 평소에 연락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? 저는 확실히 뭐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 하고 연락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. 건우 씨는 몇 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? 네다섯 시간까지는 뭔가 몰입해서 집중해야 될 시간들이 존재하고 또 놀 때도 뭐 그 정도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. 그런 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락을 엄청 중요시하잖아요. 몇 분 안에 답장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? 저 또한 연락을 이제 잘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연락 못 해주는데 상대한테 연락을 빨리빨리 꼬박꼬박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관대한 편인 것 같아요. 네, 잘 들었습니다. 선택할게요.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치워주셨을 것 같아요. 왜요? 지금까지 되어 나온 내용으로는 아직 결격 사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. 그럴 것 같았어요. 연인 사이에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네,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연애를 할 때 뭐 어느 정도 숨기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뭐 그런 거짓말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거짓말이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혹시 연애하면서 가장 크게 거짓말했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집에서 잔다고 하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. 혼자 영화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무조건 같이 가줬으면 해서 거짓말 치고 영화 보러 갔어요. 귀여운 애교 수준인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뭐든지 다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상대가 강요를 한다면 저였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. 선택할게요. 치우셨어요? 취미라든지 뭔가 그런 자기 소신이 되게 확고하신 것 같아서
지웠습니다. 연애를 할 때 연인이 반드시 1순위가 되어야 하나요? 네, 저는 1순위가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. 왜요?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알아가고 사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순위로 두고 뭔가를 할 때 다 맞춰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저는 1순위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여자친구가 본인이 1순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나요? 안타까울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길게 만났을 때 더 많이 알아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 1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중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네, 잘 들었습니다. 선택할게요. 혹시 연인의 군 생활을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? 저는 힘들 것 같아요. 의지하는 남자친구랑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힘들 것 같아요. 군대 다녀오셨어요? 아니요, 아직 안 갔습니다. 아이고. 네. 언제 가세요? 2년 내로 가지 않을까요?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시작한 일들에 다 끝맺음을 놓고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조금은 미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혹시 군대를 아직 안 갔는데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만날 의향이 있으세요? 만나볼 의향은 있어요. 그 입대가 가까이 온 분 조금 어렵겠죠? 선택할게요.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서 말씀 나누는데 재밌었어요. 상대방을 배려하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. 목소리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어떻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? 좀 긴가민가 해요.